이번에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1월 28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모든 상품의 캐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행 수입 또는 구매대행하시는 유통업자분들은 소량으로 또는 해외에서 직접 고객들한테 보내주는데 이걸 건건이 인증을 받는다?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50개, 100개 파는데 인증 검사받고 통과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소상공인들 그리고 병행수입업자들을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병행수입업자 글로벌 셀러분들이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강력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